왕이의 바이오 듀오 13 체험기. 이번에는 듀오 13의 펜을 필기에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. 듀오 13에는 펜 웨이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이 기능은 듀오가 절전 모드 상태일 때 펜을 고정대에서 빼면 이걸 감지해서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능입니다. 현재 듀오는 절전 모드 상태입니다. 이 상태에서 펜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펜을 빼자 화면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잠금 화면을 열면 바로 필기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펜을 빼는 것을 감지하는 방법은 자성 감지 센서를 이용한 것입니다. 이 뒤쪽에 자성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. 펜 뒤쪽에는 자석이 내장되어 있습니다. USB 단자가 철로 되어 있는데요. 이걸로 자석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가져다가 대면 USB 단자가 붙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걸로 펜 뒤쪽이 자석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석에 의해 켜지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. 노트북이 절전 모드 상태일 때 우연히 펜 고정대 부분에 자석이 있다면 원치 않게 듀오가 켜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이 기능을 원하지 않으시면 바이오 컨트롤 센터에서 비활성화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에는 여기 펜 거치대 기능을 보겠습니다. 이 펜 거치대에 이렇게 펜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. 펜을 이렇게 걸어두고 바로 필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싶을 때는 펜 뒤쪽을 갖다 대고 잠금 화면을 풀어서 필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. 펜이 고정대에서 빠지는 것을 감지를 할 때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. 절전 모드 상태에서 펜 웨이크 기능으로 바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설정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설치된 필기 프로그램인 Note Anytime for Bio를 사용해 보겠습니다. 펜 모양 그림을 눌러서 펜 굵기나 색상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펜 굵기를 조절하고 색상을 선택한 후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.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펜에 두 개의 버튼이 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필기를 하겠습니다. 왕이의 바이오 듀오 13이라고 썼습니다. 이번에는 뒤쪽에 긴 버튼을 눌러서 사용해 보겠습니다. 이 버튼은 지우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뒤쪽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눌러 보겠습니다. 그러면 회색으로 펜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펜을 떼어내면 회색으로 그려진 영역이 지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마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 앞에 버튼을 사용해 보겠습니다. 이 버튼은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. 앞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. 선택된 영역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동도 할 수 있고 크기 조절이 위아래로 가능합니다. 오른쪽 왼쪽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. 대각선으로도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. 회전도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이걸 클릭하면 확장 메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다른 기능으로 이 펜의 두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화면을 길게 눌러서 선택 영역을 지정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화면을 길게 누르면 동그란 원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합니다. 영역이 선택된 것을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팝업 메뉴가 바로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제거를 누르면 한 번에 화면을 지울 수 있겠습니다.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듀오 펜 활용하기 두 번째 영상에서 나머지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
더 많은 정보나 새로 업로드된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